건사가 되면 200만 원을 헌금해야 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구역에서 한 분이 건사로 피택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만 원을 헌금하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입단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난해구절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입단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킵니다. 이 인신제사를 단독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사사시대에는 이 사건 말고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근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입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입다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킨 거죠.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합니까? 뭔가 좀 특별히 경건하게 무언가를 좀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40일 동안 한끼 혹은 전면 금식을 하고 요새는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준에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의 서원을 해버린 것이라는 거죠. 중세 교회에 있었던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100년 혹은 50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행태를 돌아보면서 똑같이 말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거나 그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임직식이 있다고 합시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장로는 몇천만 원, 안수집사와 권사는 몇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을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부목사로 있던 한 교회에서 권사가 되면 200만 원을 헌금해야 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구역에서 한 분이 권사로 피택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만 원을 헌금하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감사해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권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주님께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아,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임직 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사시대가 이런 시기였던 겁니다. 직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단은요,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종교가 혼합된 시대에서 몰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보고는 자기도 그 정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아닙니다. 무지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는 자위,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값비싼 선물 했다고 생색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서원을 받으시고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해 침묵하셨을까 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처신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파가 땅을 확장할 때에도 그들은 사이비 제사장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이비 제사장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세우는 일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린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침묵과 은혜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수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목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입다의 인신제사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는 당시 만연했던 혼합종교의 영향으로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신앙이 혹시 다른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혼합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입다의 서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최선만 다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블토크 입다의 서원, 입다가 최선은 다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